첫 번째 팀 만나봤고요. 네. 과연 두 번째 팀은 4연승의 저지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 누구보다 많이 닮았죠? 근데 아직은 조금 어색한 사이입니다. 이번 노래가 좋아 출연을 계기로 더욱더 친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실 수 있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멋진 부자 나오셨습니다. 노래가 좋아를 찾아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 아드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시죠? 네. 저희 아버지하고는 솔직히 별로 안 친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저랑 전혀 다른 삶을 사시다 보니까 저랑 아무래도 좀 부딪히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어린 제 마음에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꼭 엄마 편을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나와서 노래가 좋아 나와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먼저 다가서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번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그냥 아드님이 크게 한번 폭발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냥 전화가 불이 났어요. 엄마가 빨리 와서 이 축의금 나온 거 네 거 내 거 나눠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서운했어요. 자식 결혼시켜놓고 돈으로 받나. 그래서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전화를 하셔서 야 그래도 엄마랑 싸우면 되냐 네가 먼저 사과를 해라 하는데 제가 또 거기서 훅 올라와서 나는 못해 그러고 아버지랑 그러고 싸우고 한 1년여를 연락을 끊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한 번쯤은 또 아들 편도 한번 좀 들어주실 만도 한데 왜 그렇게 끝까지 편을 안 들어주셨어요? 편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 편 들으면 또 싫다 그럴 거고 또 19편은 뭐 기왕에 들은 거 끝끝이 들어야죠. 아유 그렇죠. 그래야 집안이 편해요.